25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일신보다는 조국의 그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정신을 우리가 후손들이 잘 새겨서 정말 기반이 기초가 튼튼한 똑바른 그런 나라를 저희가 만들어야겠습니다. 네. 글쎄 뭐 제가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만은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저희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좀 저걸 하겠습니다.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대변인 통해서 저걸 하시죠.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선거 과정이 후보들의 그 국민 검증 과정이고 뭐 저 역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권력과 싸우면서 계속 검증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?